2022년 12월 6일 화요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0편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오늘 시편 40편 1절에서 10절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능력, 하나님을 드러내는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후반절에 보니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드러냈다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자신을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건져주신 것을 회상하며 현재의 시련 속에서도 다시 한번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다윗의 찬양은 우리가 다 아는 듯이 고통과 환난 속에서 나옵니다. 평안할 때보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찬양하는 다윗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감추지 말고 드러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드러내는 능력은 찬양의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환난당할 때 자신을 도우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옛적에도 그러하였듯이 현재에도 나의 찬양을 받으실 유일한 분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1절에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개입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귀를 기울이셨고 들으셨고 웅덩이에서 끌어올리셨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견고하게 하셨다라고 다윗은 찬양합니다. 3절에도 새 노래를 두셨다고 다윗은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의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셀 수도 없고 누구와도 견줄 수 없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며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시련의 순간, 그
옛적에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셨던 모든 기억들이 나의 입술에 찬양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끊임없이 기억하고 되뇌이는 것이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도, 지금의 대림절을 지키는 것도, 그리고 성탄절을 지키는 것도 물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모든 순간에 감사한 조건이 그날에만 존재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의 성육신하심을 우리 대림절과 성탄절에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날 더욱더 확실하게 보여지는 하나님의 능력, 끊임없이 되뇌어지고 결단하며 잊지 않는 그 시간들, 바로 여러분의 시간 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찬양의 고백을 받으실 하나님만 우리의 삶 가운데 높아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셉이 그 수많은 순간에서도, 그 고통의 순간에서도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계심을 간수장이나 바로나 그리고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에게 고백해냈던 것처럼 그 고통의 순간에도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찬양의 능력이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드러내는 능력은 결단의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전적인 뜻을 행하는 일을 하기로 결단합니다. 6절에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하나님이 다윗의 귀를 열어 듣게 하셨기에 나중에 일들이 결단이 가능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라는 성경의 명령을 간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제사를 드릴 때의 마음, 하나님의 그 예배를 통하여 명령을 드리려는 마음과 그 마음을 들었을 때 흘려듣지 아니하고 결단할 것임을 다윗은 선포합니다. 여러분, 결단이 중요합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결단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으면 그 마음은 흐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022년 12월입니다. 연초의 계획들이 얼마나 지켜지신 2022년을 보내셨습니까? 또 다가오는 2023년에는 무엇을 결단하십니까? 결단은 행동이 따라왔을 때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결단을 요구하는 것을 다윗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7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왕위에 등극할 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로 한 결단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물론 흐려지고 쇠하여졌겠지만 그 결단이 쇠하지 않기로 다시 한번 또한 결단하고 나아갑니다. 무너질지라도 다시 한번 회복시키실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22월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능력은 선포의 능력입니다. 내가 대회 중에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9절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수많은 축복에 대해 다윗이 감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다윗은 감사함 나머지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회중들에게 그것을 선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좋은 소식을 혼자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과 나누는 선포의 능력 경험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베드로의 선포에 그 백부장은 반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드러내는 능력의 소유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와 바울이 자신을 가두려고 했고 억누르라고 했던 그 로마의 백부장과 간수장에게도 주 예수를 믿으라 선포한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낸 것처럼, 그 선포의 능력으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로마가 복음화된 것처럼,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선포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능력의 소유자로 다윗이 살았습니다. 여러분, 사자성어에 낭중지추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머니 속에 넣은 송곳이라는 말입니다. 감추려고 해도 감추어지지 않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낭중지추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소유한 여러분이 그 입술의 선포의 능력을 통하여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세상에 감추어져 있는 것 같아도 감추어진 보배로서 선포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빛으로 오시고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이 대림절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찬양의 능력, 결단의 능력, 선포의 능력이 있어 이 대림절에 예수를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유행하고 있는 독감과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회복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여전히 끊임없이 죄의 굴레 속에서 연약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전쟁과 기근, 가난과 질병의 고통 속에 신음하는 대내외적 환경 속에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크리스찬들의 신앙과 믿음을 지켜주시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깨닫게 하옵소서. 연동교회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은 2022년이 잘 마무리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은 더욱더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추운 겨울 병상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영적 지도자이신 위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가정을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